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얼터 최재동입니다. 오늘은 코퀴텔람 센터에 4년 된 비교적 새 아파트 2베드룸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이 건물에는 3대의 엘리베이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층간 이동이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자, 21층 2105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6년에 완공된 이 아파트는 44층에 약 250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면적은 833스퀘어피트에 방이 2개, 화장실이 2개, 지정된 파킹랏이 1개, 개별 스토리지가 1개가 있고요. 아파트의 월 관리비는 288불 정도이며 빌딩 관리비, 도움물, 가스, 어메니티 위락시설 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는 재산세는 2700불 정도가 됩니다. 부엌 옆으로는 클로젯과 붙박이장 안으로 세탁기와 드라이어가 들어있습니다. 하얀색 컬러 스킨의 모던하고 심플한 부엌과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제품의 모습입니다. 카운터탑은 깨끗한 쿼츠 대리석입니다. 참고로 부엌의 모든 가전제품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서 분양 당시에 새것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으로 라미네이트 하드우드 플로어로 되어 있으며 오픈 플로어 플랜 형태로 그 앞으로는 비교적 넓은 남향 전망의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발코니로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맑은 날에는 시원한 마운틴 베이커와 아름다운 프레이저 밸리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카이트레인 전철역, 학교, 공원, 쇼핑센터, 레스토랑,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은 모두 5분 내외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이곳은 다이닝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부엌 옆으로는 샤워 부스가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 옆으로 마스터 베드룸이 위치합니다. 마스터 베드룸의 사이즈는 11.2피트 곱하기 10피트 정도입니다. 마스터 베드룸도 남향으로 자리해서 전망 좋고 사시사철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물론 들여다보이는 다른 건물이 없어서 프라이버시 또한 좋습니다. 워크인 클로젯과 연결되어 있고 베스룸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세컨 베드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방의 크기는 약 10x10피트입니다. 자, 이제 공용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5층에는 라운지와 게임룸이 있습니다. 3층에는 요가 스튜디오가 있고 운동기구가 있는 피트니스 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시설이 있고요. 1층에는 각 세대의 우편함이 있고 컨시어지 서비스와 관리 사무실이 로비에 함께 위치하여 안전해서 좋고 주민이 불편한 점은 언제든지 서비스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가격은 아래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밴쿠버리얼도 최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